치지 마세요. 진짜 다치면 혼나요. 진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알겠죠? 약속, 약속, 약속. 네, 안녕하세요. 뭐든지 만들어드리는 네브리팅의 박상민입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드릴 것은요,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커터칼질 잘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제가 올해 중3인데 커터칼을 제대로 쓰려 하면 선이 안 맞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부탁드려요. 라고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커터칼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세요. 일단은 우리가 커터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집에 있는 책상이나 학교에 있는 책상이잖아요. 막 열심히 칼질을 하다 보면은 책상 위에 자국이 남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물건이 있죠. 바로 이 커팅 매트라는 물건인데요, 칼질을 다 하고 나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빡! 예? 맞기 싫으신 분들이나 또 아니면 칼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커팅 매트를 하나씩 장만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칼질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팅 매트 위에다가 자르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올려놓아 주신 후에는요, 자를 대고서 그냥 이렇게 싹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칼질은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힘으로 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힘을 세게 줘서 자르다 보면은 당연히 이 커팅 매트도 파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커팅 매트를 쓰는 의미가 없거니와 힘을 세게 주고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자를 잘라버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를 자르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칼날이 튕겨 올라와서 손을 이렇게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터칼질을 해주실 때는 대상과 자를 꾹 눌러 고정시켜 주신 후에 커터칼은 살살 여러 번 긁어서 잘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손쉽게 종이가 잘립니다. 물론 한 장짜리야 어떻게 자르든 쉽게 잘립니다. 문제가 뭘까요? 여러 번을 한꺼번에 자를 때겠죠. 자, 지금 여러 장의 종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종이를 세게 힘을 줘서 잘라볼게요.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여러 장의 종이를 한 번에 자르실 때는요, 칼질을 하다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밀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장의 종이를 밀리지 않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은요, 종이를 가지런하게 놓아주신 후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가장자리들을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신 후에는요, 만약에 칼질을 정중앙 부분에 해주실 거면은요, 칼질을 할 바로 양 옆부분에다가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주신 후에 자를 대고서 자 여러 번 긁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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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칼질을 해주시면 네, 종이가 밀리지 않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렸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방법만 알고 주의해 주신다면은 마치 내가 인간 절단기가 된 것 마냥 종이를 깔끔하고 안전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나무 책상에다가 그대로 칼질을 하게 되면은 칼집이 나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기 때문에 커팅 매트를 사용한다. 두 번째, 칼질을 당하는 대상은 꾹 눌러서 고정해 준다. 세 번째, 절대로 힘을 줘서 칼질을 하지 않고 여러 번 긁듯이 잘라준다. 네 번째, 많은 양의 종이를 자를 때는 맨 윗장과 아랫장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서 잘라준다. 이 정도만 유의해 주신다면 아주 올곧고 안전하게 커터칼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꼭 유의하셔서 안전하게 커터칼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치지 마세요. 진짜 다치면 혼나요. 진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알겠죠? 약속!
약속. 약속.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다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유용한 만들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매브리띵. 네, 안녕하세요, 매브리띵의 아니야. 오늘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은요, 일단 칼질을 하실 때는 일단 커터칼을 사용하실 때 보통 일단 힘을 많이 주고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얘가 튕겨 뭐라 해야 되지? 커터칼은 이렇게 몇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은 야우.